지금은 새벽인데요. 제가 책을 읽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학생분들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언니이자 누나로서,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메일이나 댓글로 굉장히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지, 그 동력은 무엇인지예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최근에 책이랑 영화를 꽤 많이 보면서 생각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수없이 많은 성취감들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 동력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분명한 건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이 선인되어야 극복의 경험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넘어지고 무너지고 꺾여봐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의 빈도수를 비교한다면 저는 성공과 성취의 역사가 실패와 굴복의 역사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모여서 자존감을 이루고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을 형성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있는 힘껏 노력해서 원하던 걸 잃어본 경험들이에요. 그걸 마일리지처럼 쌓고 모아둬야 돼요. 다만 이때 성공과 성취의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잡으면 결국 너무 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번, 사소한 것이라도 2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3번, 원했던 결과를 얻어내고 4번, 그로 인한 성취감을 맛보는 경험.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쌓아올려 보라는 거예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 혹시 보셨나요? 영화에서 아주 귀하고 핵심적인 기억 하나하나가 주인공 라일리의 자아를 형성하죠. 이때 자아의 꽃을 이루는 줄기 한 가닥을 이렇게 손으로 톡 건드리면 음성이 흘러나와요. 만약에 그때 들리는 음성이 나는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면 어떨까요? 그게 한 사람이 자아를 형성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실패를 겪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단단한 힘이 되는 거죠. 사실 살면서 매번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숱한 실패를 경험하고 많이 혼나고 실수하고 그래요. 근데 저렇게 단단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실패를 겪더라도 좌절과 우울의 악순환에 빠지는 게 아니라 늪에서 빠르게 발을 빼고 나와서 객관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적으로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얼른 개선하고 보완해서 재도전하게 됩니다. 다음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더 양질의 노력을 하게 되는 선순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실패 경험이 흔히 말하는 성공의 양분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성공의 역사가 더욱 쌓이게 되겠죠.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우리말 어감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좋았던 구절 중 하나를 첨부하면서 이야기를 마칠게요. 역설적으로 실패는 그 안에 성공의 열쇠를 숨겨놓고 있다. 실패에 이르게 된 과정을 천천히 되짚어보면 왜 그런 결과가 빚어졌는지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원인 분석이 면밀하고 정확할수록 다시 도전했을 때 성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